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요, 블록체인이고요. POW랑 POS는 다양한 합의 메커니즘. 기본적으로 POW랑 POS의 간단한 개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는 POW, POS.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가장 중요한 게 POW랑 POS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가지고 좀 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더리움 캐스퍼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싶은데, 한번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합의 메커니즘이 풀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비잔티움 장군 문제, Byzantine Generals Problem이라는 건데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11 공격? 11 이게 엄청나게 또 이제 인터넷상에서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11 공격 이라는 게 CSP요 있고 경경 네. 그것도 이상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nothing at stake 이거는 POS에만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나중에 POW 설명하면서 해시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합의 메커니즘이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많이 그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든 어떤 블록체인이든지 프라이빗 블록체인 제외하고요,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이전에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던 것을 대부분 이제 비허가성 뭐 비허가성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비허가성 분산화 데이터베이스 영어로 하면 permissionless 누구나 허가 없이 참여를 할수 있고 분산화된 distributed 된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는 거라고 크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이더리움도 똑같고 비트코인도 똑같고 뭐 어거도 똑같고 예,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분산화라든지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인데 이때 가장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합의 메커니즘을 어떤 것으로 쓰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업데이트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권한을 줄 건가? 이게 중국 정부에 줄 건지, 미국 정부에 줄 건지, 아니면은 뭐 스웨덴 정부에 줄 건지, 아니면은 저기 노르웨이 사는 개인한테 줄 건지, 뭐 이런 권한, 누구한테 이 권한을 분배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보시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할 때는 그냥 신뢰받는 중앙 기관이 은행이라든지 뭐 금융회사 같은 경우가 데이터의 정당성을 검증을 하죠. 제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정당한 것인지 검증을 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자기가 어느 정도 그 권한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이 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걸 믿죠. 제 계좌에 ATM에서 찍어봤는데 330만 원 있다. 그러면은 330만 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게 비허가성 분산화로 데이터베이스로 오면서 뭐 많은 좋은 점도 있지만 엄청나게 큰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였냐면 누구나 허가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참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누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냐. 이게 엄청난 권력인데, 중앙은행, 은행들의 엄청난 권력인데, 이걸 누구한테 이 권한을 줄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서치 엔진, 검색 알고리즘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가장 좋은 합의 메커니즘을 갖는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합의 메커니즘을 갖는 이제 코인들이 암호화폐라든지 그런 분산화 플랫폼이 궁극적인 위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허가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POS랑 POW랑 어떻게 해결을 하냐, 약간 이런 문제가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뭐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전반적인 문제예요.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 전반적인 문제인데. 첫 번째가 11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11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형알것 같아? 일단 찾아볼게.
네, 시벨이 뭐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욕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시벨 공격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분산화된 P2P 네트워크 환경이에요. 인터넷과 같은 곳에서. 그랬을 때 이제 공격자가 많은 수의 가명의 신분을 만들어서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 예절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막 이상한 페이스북 어카운트를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가지고 막 트롤링을 하는 거예요. 테러를 하거나 막 싫어요 누른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막 이상한 정당하지 않은 블록체인을 막 검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스템 전반적인 이제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공격이에요. 왜냐면 인터넷상에서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천 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공격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빌 공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비잔틴의 장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좀더 깊게 읽으신 분들은 많이 맨날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비잔틴 장군 문제가 뭐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용어만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용어를 간단하게 정의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옛날에 비잔티움 제국 에 있는 뭐그 사진 같은데 이거는 1982년에 이 레실 람보트, 로버트 쇼스탁, 마셜 키스라는 분들이 더 비잔틴 제너럴스 프로블럼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제는 어떤 거냐? 보면은 비잔틴 제국이 있잖아요. 그쪽에 장군들이 있는데 그 장군들이 적군 도시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적군 도시를 에워싸고 공격을 하려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장군들은 각자 다른 위치에서 적군 도시를 에워싸고 있고요. 각자 다른 이제 전력을 이끌고, 일종의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될지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군들은 서로 전력,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요. 근데 이 중간에 메신저가, 중간에 인터셉트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패킷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장군들은 이제 서로 전령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동의 계획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적군 도시를 원하는 목표인 적군 도시를 점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문제의 조건 중 하나가 뭐냐면 장군들 중에 몇 명은 배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의 계획이 합의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배신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정보를 퍼뜨리거나 뭐 어떠한 식으로든 계획에 합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거는 배신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공동의 계획에 합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무엇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애매할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이제 네트워크 환경상에서 보시면은 비잔틴의 장군 문제라는 거는 결국 분산 네트워크의 보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참가자, 왜냐면 인터넷에서는 신분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참가자가 있을 때 어떻게 분산 네트워크가 위에서 보시면 이 공동의 계획 있죠? 공동의 계획이라는 거는 일종의 합의에 도달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한 합의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 몇명 정도는 몇 퍼센트 정도일 때 위험하다. 뭐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 너가 하는 얘기 들으면서 뭐 약간은 뭐 옛날에 우리 엑스맨 그때랑 비슷하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지? 그 엑스맨이랑도 비슷하고 또 뭐랑 비슷하냐면 경찰과 도둑? 오케이. 마피아 게임이랑도 비슷해. 약간. 딱 좀 그렇군. 다르긴 한데. 근데 엑스맨이랑 똑같이 엑스맨이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표를 시행을 시켜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엑스맨은 또 대놓고 자기가 엑스맨이라고 하면 죽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또 방해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에서 채굴자들이라든지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겪는 문제인 거지. 약간. 왜냐면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네트워크의 다음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슈어할 수 있는지, 다음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safety라고 하는데 뭐 안정성으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mething bad will never happen. 그러니까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제가 산 비트코인을 넣었는데 그게 뭐 51% 공격을 받아서 무효가 돼버렸어요. 누구한테 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이 안정성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liveness라는 건 뭐냐? 항상 뭐 생동성, 살아있음. 네트워크가 항상 살아있으면서 올바른 행동들을 가끔씩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omething good will eventually happen.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좋은 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시면은 블럭이 하나 추가되는 시간이 평균 1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 동안에는 뭐 별다른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결국 10분 이후에는 정당한 정확한 이제 거래들이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이프티는 나쁜 일들. 그러니까 내가 썼는데 막 이상한 데로 간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면 안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비잔틴 장군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정확히 깊게는 막 이론적으로는 정말 많은데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이제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라든지 네트워크 상에서 몇 명이 엑스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의 계획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비잔틴 장군의 문제라고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백서라든지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 좀 더 깊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한 번쯤은 마주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이제 분산 네트워크 보안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가 FBA 얘기하잖아. 그러면 FBA랑 어떤 관계인 건? FBA? Byzantine Agreement라는 거. 막 네, 예를 들어 텐더민트가 BA를 쓰고 다른 스텔라가 FBA를 쓴다고 하는데 그게 이 문제랑 연관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이제 예전에 보스코인에서도 나왔었는데 FBA라는 게 나왔잖아요. Federated Byzantium Agreement인데 그 비잔틴이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잔틴 Generous Problem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풀려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비잔틴 Agreement라는 건데 그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쓴 것이 스텔라라든지 뭐 텐더민트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지만 아마 텐더민트 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근데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또 푼 거는 POW, POS.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 FBA라든지 POS나 POW는 모두 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비잔틴 장군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각각 다른 해법이에요. 각각 다른 해법이고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디베이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텐더민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해 가지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다. 네, 그래서 POW랑 POS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POW는 다른 말로 나카모토 컨센서스라고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발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에 쓰이고요. 현재 이더리움에도 쓰이죠. 이더리움에도 쓰이고. 채굴을 통한 작업 증명이 핵심이고요. 통해서 11 공격과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POW의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컴퓨터 계산기만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객관적으로 블록체인의 정당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POS는 이게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좀 더 사회적인 합의가 좀 더 필요해요. POS는. 근데 POW 같은 경우는 100% 수학입니다. 100% 수학이기 때문에 누구나 100%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끊겼다고 하더라도 제가 블록체인을 보면서 이제는 이 블록체인의 정당성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 소모가 크고 채굴의 집중화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얘네들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안 좋다고 많이 보고 있지, 그지? 네, 많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에너지 소모량의 0.06% 정도를 지금 비트코인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0.06%. 뭐 한 나라가 쓰는 양이랑 맞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비효율적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그걸로 그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 POS는 뭐냐? POS. 네, 텐더민트도 약간 POS의 일종이고요. 비잔티움 어그리먼트 쪽도 네, 한번 좀 더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텐더민트,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서 그렇게 열심히 개발하고 싶어하는 캐스퍼, 그 다음에 비트쉐어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위에 POW가 작업을 많이 한 사람한테 장부적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 권한을 주는 반면에 POS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라는 게 자기가 얼마나 갖고 있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1 이더리움 받고 있으면 그만큼, 100 이더를 받고 있으면 그만큼의 비례를 해서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에너지 소모가 적어요. 에너지 소모가 적고 POS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안에 POW보다 더 어떻게 보면 보안성이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51% 공격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 세계 채굴 장비의 51%를 사는 것보다 전 세계 지금 그건 한 몇천억 정도면 될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나와 있는 이더리움의 반을 구입하려면 몇 조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O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POW보다 우리가 공격자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보안이 더 안정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장점입니다. 에너지 소모가 좋고 보안이 좀 더 강화됐다. 뭐 이거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문제도 있어요. 문제 같은 게 가장 큰 게 이제 비탈릭 뷰테린이 가장 해결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게 nothing at stake라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걸린 게 없다.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문제랑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POS 하면 엄청 복잡해요. 이게 생각만큼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경제적 유인도 설계를 잘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채굴, 나름의 proof of stake 환경 하에서 채굴이라고 쓸게요.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일정량을 묶어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딴 데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이 이거를 할 경제적 유인을 또 충분하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줄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내부에서도 지금은 비트코인 채굴하면 생산 신규 발생량이랑 수수료랑 같이 먹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내부에서도 이더리움이 나중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갔을 때 이거를 검증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채굴자죠. 검증자라고 하는데 밸리데이터라고 그러는데 POS에서는 밸리데이터들이 검증자가 수수료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 대신 신규 화폐를 얼만큼 발행해야 되냐, 발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네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아직도 확실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수가 진짜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게임 이론 부분도 많이 이제는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진짜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경제적 유인 설계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검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POS에서 가장 큰 문제가 Nothing at Stake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POWS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마치겠습니다. 네, Nothing at Stake는 기본적으로 Nothing at Stake라는 게 잃을 것이 없다 라는 거예요. 잃을 게 없으니까 막 행동한다, 무작위로 행동한다, 약간 이런 말인데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51% 공격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네트워크에 2개 이상의 포크가 있겠죠. 그때 검증자라고 했습니다. 검증자가 2개의 포크, 그러니까 POS 환경 아래서는 2개의 포크에 동시에 베팅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네트워크를 포킹을 시켜도 사람들이 어차피 2개의 포크에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검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공격 비용이 낮아져가지고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POW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POW에서 두 개의 블록체인이 생겨났어요. 포킹이 됐어요. 근데 POW는 하드웨어를 실제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하드웨어로 하나의 포크밖에 베팅을 못해요. 네, 동시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0개의 포크가 있을 때도 단지 하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젠 블록체인에다가만 채굴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이젠 공격자가 나타났을 때 예컨은 거의 대부분 무시를 할 거예요. 무시를 하겠죠, 채굴자들이. 하드웨어는 하나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proof of stake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둘 다 베팅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추가적으로 베팅을 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nothing at stake라는 말입니다. 네, 자기가 만 원을 가지고 포크 A에도 걸 수 있고 포크 B에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나쁜 게 와도 상관 안 하는 거야. 나쁜 게 혹시라도 더 긴 블록체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일단 거기도 걸어보자. 어차피 난 잃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변별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참가자들은 검증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모든 체인을 모든 체인을 다 베팅을 해도 하는 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작업 증명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실제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세가 많이 들긴 하지만 그 대신에 연산 능력을 하나의 포크에 밖에 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nothing at stake의 문제가 없죠. 51% 공격 가능성을 높이는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캐스퍼, 비탈릭 뷰테린이라든지 캐스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또 멋있고 영리한 아이디어를 내놓으셨어요. 비탈릭 형님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Nothing at stake는 POS 문제인데 이거 orphan block? 근데 POW는 orphan block이라는 약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나? orphan block이 비슷하다고 하기는 그래도 이제 POW를 택했을 때 orphan 되는 건 이거랑 어떻게 비교를 하고 이해할 수 있어? POW 때 orphan 되는 거는 그러니까 동시에 채굴할 확률이 낮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동시에 채굴이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니까 그때 이제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라 동시에 두 명의 채굴자가 비슷한 시기에 채굴을 완료를 했을 때는 이제 두 개의 블록체인이 생길 수 있겠지. 근데 악의적인 공격이랑 의도치 않은 거면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확률적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 몇 번 가다 보면 더 긴 게 나오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블록체인들은 더 긴 걸로 다 마이그레이션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확률적으로 뭐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거지. 아 오케이 이해가 됐어. 네네 그치. 네, 그래서 POS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POS일 경우에 근데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라든지 텐더민트는 그래서 좀 더 강한 이제는 경제적 유인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휴대용 시원님이 추가적으로 POW에서 참가 노드들이 거래를 검증하니까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거지요 라고 말을 하셨는데 참가 노드들이 거래를 검증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는 포크가 그러니까 악의적인 포크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탈락이 되겠죠. 악의적인 포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이념의 차이, 약간 이념의 차이로 된 것들 같은 경우도 뭔가 얘네는 굳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채굴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더 변별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POS 같은 경우는 어떤 두 개가 이제는 서로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도 둘다 그냥 베팅을 하자. 어차피 둘중 뭐가 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안 좋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이더리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POW였죠. 근데 POS였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만약에 더안 좋다고 해요. 가정을 그냥. 저는 뭐 사람들이 평가하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POW 환경 아래서는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대부분 다 좋다고 생각하는 이더리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뭔지 거기에 이제 몰리는데, 이제 POS 같은 경우는, 둘다 그냥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둘다 하는 거죠. 계속. 예, 네, 거기서 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변별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지 안 문제인지는 또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한 경우는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님 질문인데, 그럼 POW와 POS를 트랜잭션 속도 문제로 보는 건 틀린가요? 전 항상 POS로 가면 트랜잭션 속도가 빨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POW랑 POS는 트랜잭션 속도랑은 관계가 없죠? 예, 네, 관계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독립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안에 또 어떠한 디자인 특성이 제가 모르는 디자인 특성이 있어서 그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블락이 몇 초마다 나오지 이더리움이요? Isn't it 15 seconds? 네, 그러니까 엄청 빨리 나오는데 어차피 뭐 채굴이잖아요. POW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대용 시연님이 결국 참가자들이 해당 블럭에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더리움 유지되길 바라며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고 해당 블록에 투표하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자기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 이제 보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검증하는 사람들이 검증의 변별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문제는. 예. 어차피 둘다 같이 해도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POS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POW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POW는 아까 말했듯이 채굴을 통한 작업 증명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해시 연산이라는 겁니다. 해시 연산이 뭐냐? 아마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어요. 해시 연산이라는 건 기본적인 수학 연산입니다. 입력 값을 받아서 이렇게 출력 값을 내는 그냥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해시 연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예시를 보시면 나는 사토시 나카모토다 0, 나는 사토시 나카모토다 1, 두 개의 인풋 값이 있죠. 입력 값이 두 개는 다 똑같은데 0이랑 1 마지막 한 글자만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 값을 보게 되면 이건 물론 예시입니다. 출력 값은 예상치 못하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입력 값의 자그마한 변화라도 출력 값에 엄청나게 크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해시 연산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동일한 입력 값은 항상 동일한 출력 값을 출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토시 나카모토다를 해서 해시 연산을 돌렸을 때이 값을 얻었다면 다음번에 했을 때도 분명히 나는 사토시 나카모토다 그리고 이것을 얻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해시 연산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입니다. 아마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이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채굴이란 건 뭐냐라고 보시면, 채굴이라는 거는 가장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있는 데이터들은 트랜잭션 데이터예요. 거래 데이터들이고, 여기다가 논스라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0부터 시작하든지, 그건 채굴 소프트웨어 마음이에요. 아무 숫자나 붙여서 해시 연산을 계속 합니다. 계속.
그래서 채굴이 처음에 GPU로 했던 게 GPU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연산만 계속해서 했을 때 효율성이 가장 높게 최적화가 된 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을 한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 해시 연산을 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보면은 일정한 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된 어느 정도 difficulty라고 하는데 어려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n 자리를 뭐 앞에 여기는 다섯 자리를 0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게 거의 랜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다섯 자리를 0으로 만들려면 해시 연산을 계속해서 해봐야 됩니다. 직접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0으로 했다가 해시 연산 돌리고 아니네 1로 했다가 안 되네. 드드드드드 이렇게 계속 돌리는 작업이 이걸 24시간 7일 365일 내내 하는 게 채굴기입니다. 그래서 채굴기는 이거밖에 안 해요.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되면은 그거를 이제 뭐 전파시키고 자기에게 뭐 보상을 얻는 과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해시 연산의 연속된 과정입니다. 그게 채굴이고요. 그래서 앞에 값을 논스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해시 연산을 해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그래서 이 논스 값이랑 이 앞에 거래 값이랑 사람들한테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아까 해시 특성이 동일한 입력값은 항상 동일한 출력값을 출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본 참가자는 아, 이 사람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논수를 돌렸구나라는 거를 이거를 해시 연산 한 번만 돌려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작업 증명이라는 겁니다. 작업을 한 증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많은 일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암묵적으로. 왜냐면 이 00000을 돌리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엄청난 많은 해시 연산을 돌려야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숫자고 해시 한 번에 진짜 적은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확인 이 사람 이 일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지만 이 안에 숫자에는 엄청난 양의 작업 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POW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신 분이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분인데, 영국의 암호학자 아담 백이라는 분입니다. 아담 백이고, 지금은 블록스트림의 CEO로 계시죠. 그분이 개발한 해시캐시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 이것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논문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백을.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 기능 중 하나다. 그래서 결국에 채굴자가 계속 돌리다가 이 숫자를 찾아요. 이 숫자를 찾으면은 무엇을 하느냐 보면은 저번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옛날에 설명드렸었어요. 블락4에서 들었었는데, 네,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겠죠. 각각의 이제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노드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런 연결들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은 채굴자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A가 찾았어요. A가 찾았다면, 주변 연결되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저 정보랑 같이. 얘들아, 나 채굴했어. 그럼 얘네는 보고, 똑같이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실을. 얘도 그렇고요. 그럼 얘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 주변에 또 전파를 시킵니다. 이렇게. 야, A가 채굴했대. 야, A가 채굴했대. 그럼 얘는 또뭘 할까요? 계속 퍼뜨리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전체 네트워크에 다 전파가 되는, 그래서 A가 채굴한 게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이러한 가십 네트워크라 그래요. 가십이 뭐라 그러지? 옆에 소문? 입소문이잖아요. 입소문을 통해가지고, 결국에 모든 네트워크에 다 전파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채굴의 과정이에요. 뭐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해시 연산이라는 거는 입력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출력값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이게 거의 랜덤하게 간다는 특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입력값은 항상 동일한 출력값을 출력한다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채굴자는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00000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단순 반복을 엄청나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게 완료되면, 이 논스 값을 작업 증명으로써 네트워크에 뿌린다. 그럼 네트워크에서는 얘네가 서로 입소문을 통해가지고 전체 네트워크에 확산을 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블록체인에 붙여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POW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POW랑 POS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POS에 대해서 좀 더, POS는 좀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저도 모르는 게 아직 많기 때문에, 다뤄야 될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그러면 좀더 고민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POS에 대해서, 도대체 이더리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트라이팔가 로우님이 이더리움에는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한것 같아요. 도전 정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변화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럽네요. 이러면 신뢰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비탈릭 뷰테린이 실험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블라드 잠피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는 캐스퍼를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캐스퍼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 두 명인데요. 비탈릭이랑 블라드랑. 근데 그 사람 의견이 좀 많이 달라요. 생각보다. 배경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얘네들이 오픈된 방식으로 토론을 계속 한다는 거. 토론하고 사람들을 같이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자기들이 모르는 걸다 공유를 하고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의미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물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도전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만 잘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너무 기술적으로 완벽한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약간 좀 딜레이가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 뭐냐면 이제 두 개의 의견이 아예 좀더 많이 달라졌을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더 자세히 다뤄보면서 분명히 큰 리스크예요. 이더리움에는 POS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엄청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 최원희님이 노드 네트워크는 최소 두개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만약 한 개인 경우 1 equal 1 연결이 끊어지면 타이적으로 종료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네, 그쵸. 이제 노드는 네트워크는 그래서 참가자 수가 많아야지 보안이 좋다는 게 하나면은 그냥 정부가 가서 꺼버리면 되죠. 그리고 하나라면은 뭐 제가 봤을 땐 거의 쓰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차피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제는 보안성이 좋은 거고요. 근데 노드가 많아지면은 또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코스모스에 투자하신 분도 많을 텐데 코스모스가 쓰는 알고리즘의 텐더민트라는 거죠. 텐더민트는 노드의 숫자를 한 100에서 300개 정도로 좀그 제한을 해요. 왜냐하면 노드가 너무 많아지면 그거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노드의 수를 제한을 하거든요. 이제는 그게 좋다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비탈릭이라든지 다른 사람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치읓 이응시님 말씀하신 거는 네, 다 테스트 네트워크를 다 해보겠죠. 테스트 네트워크를 해보겠죠. 그래서 해볼 텐데 이제는 테스트 넷에서 적용할 수 없는 거는 이제 게임 이론적인 대규모 경제 활동이랑 이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했는데 아무도 스테이크를 안 맡겨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거든요. 그거는 이제 테스트 넷으로는 완벽히 또 예측을 할수 없는 점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버그라든지 이런 건 검증을 할수 있겠지만 사용자들이 직접 몇십만 명,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써봐야 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제학적인 유인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쵸, 노드가 뭐, 풀로드를, 라고 보시면, 네, 밸리데이터 셋이 100에서 300. 그러니까, 네, 지적 잘해주신 것 같은데, 밸리데이터는 비트코인에서 약간 채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굴. 채굴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100에서 300명. 예,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노드는 아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비탈릭 IQ는 뭐 저의 한 두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어. 네, 이게 노드랑 뭐 밸리데이터랑 막 막 그 죄송합니다. 자꾸 저도 막 그냥 밸리데이터라고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아, 막 혼동해서 막 쓰다 보니까 네, 밸리데이터가 밸리데이터가 맞는 표현입니다. 밸리데이터 수가 100에서 300개로 좋고요. 근데 이제는 그 텐더미넌트의 제코원 씨가 말하는 걸 보니까 100에서 300개로도 충분히 지금은 커버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님. 네. 너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 아, 최대한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